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넷째 임신 13주 차입니다. 임신 중 운동을 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앞으로 출산 전까지 저와 함께 틈틈이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해요. 물론 운동할 때는 몸 상태를 잘 살피고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편안하게 시작해볼까요? 본 운동 전에 가벼운 유산소로 심장 박동을 높여볼게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머리 위로 길게 팔을 뻗은 후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끌어안고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운동 전에 심장박동을 높여주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을 안전하게 준비시켜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을 할 때 다리 넓이는 어깨 너비만큼 벌리신 후에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 볼 텐데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코어에 힘주고 따라해 주세요. 가볍게 앉았다가 오른 발끝 찍고 앉았다가 찍고 호흡은 들이마시면서 앉았다가 내쉬는 호흡에 일어나 줍니다. 앉고 탭, 앉고 탭.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며 자세 준비. 이때 무게중심은 왼발 발 뒤꿈치에 90% 실어주시고 오른 발끝은 가볍게 바닥에 닿아주면서 뒤로 옆으로 움직여줍니다. 옆으로 뒤로 옆으로 뒤로 몸을 지탱하는 왼발 뒤꿈치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면 버티는 다리 엉덩이와 허벅지에 자극이 오실 거예요. 밸런스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 잘 잡으며 호흡은 편하게 진행해줍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싣고 진행해 볼 텐데요.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 코어에 힘주며 진행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끼리 붙여 바른 자세로 서서 자세 준비. 왼발을 옆으로 길게 뻗으며 앉아주는데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향한다 상상하며 가볍게 앉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어깨 긴장되지 않아요.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귀랑 어깨는 멀리.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주의하며 무릎 열어 앉았다가 제자리.
본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네 발 기기 자세를 준비합니다.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가볍게 복부에 힘을 주어 코어의 힘, 들이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가볍게 천장을 바라보고 꼬리뼈도 천장 쪽으로 올려준 후 내쉬는 호흡에 가볍게 바닥을 밀어내며 몸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바로 이어 오른발을 뒤로 뻗고 허리 무너지지 않게 코어 힘, 발 뒤꿈치를 지그시 눌러주며 종아리 스트레칭 5번 해줄게요. 오른발 그대로 들어 올리며 힙 익스텐션 10번 들어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셋, 내쉬면서 후, 넷. 허리가 꺾이며 다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를 천장 위로 밀어 올려준다 생각하며 진행합니다. 오른발 들어 올려 몸의 중심을 잡은 뒤 왼팔 앞으로 길게 뻗어 10초 버텨볼게요. 손끝과 발끝을 누가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버텨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왼다리 길게 뻗어 발 뒤꿈치 지그시 누르며 종아리 스트레칭 5번 들어갑니다. 그대로 다리 들어 올리며 힙 익스텐션 10번 들어갑니다. 내쉬면서 둘, 셋.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하면서 윗 엉덩이 자극을 느껴주세요. 마지막으로 왼다리 오른팔 길게 뻗어 10초 버팁니다. 이 동작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 안정성을 높여줘서 임신 중에 꾸준히 해주면 좋아요. 무릎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앉은 후 가슴을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배꼽으로 동그라미를 그린다 상상하며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돌려줄게요. 반대쪽 들어갑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깨 아래 팔꿈치, 아래 무릎을 접어 옆으로 누워 다음 동작 준비합니다. 어깨가 죽지 않도록 주의하며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위로 밀어 올리며 팔을 뻗어 몸을 길게 늘린 후 제자리. 총 10번 반복합니다. 바로 이어 팔꿈치와 무릎으로 바닥을 밀어낸다 생각하며 골반을 들어 올려 10초 버텨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준비할게요.
골반 들어 올려 이번에는 10초 버팁니다. 무릎 접어 천장 보고 누워줍니다. 12주 이후부터 간혹 이 자세가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등 아래 베개를 놔두어 심장이 골반보다 높게 누워주시면 좋아요. 골반을 오른쪽 왼쪽 가볍게 움직여 골반을 안정화시켜줍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말아 배꼽을 가볍게 바닥으로 누르고 꼬리뼈부터 차근차근 들어 올려준 후 5초 동안 천천히 호흡하며 버텨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척추 마사지하듯 제자리로 내려와줍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 말아서 차근차근 들어올리기.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아래로 내려옵니다. 호흡과 척추 움직임에 집중하며 우리 세 번 더 반복할게요. 골반을 살짝 말아 바닥에 허리를 가볍게 붙여 자세 준비합니다. 왼무릎 접어 들어올리고 뻗으면서 오른팔도 함께 뻗어줬다가 다시 제자리. 팔과 다리를 움직일 때 허리가 움직이거나 뜨지 않도록 코어 힘 집중하며 총 10번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들어갈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이번에는 두 다리를 들어 올려 뒤꿈치로 자전거 페달 밟듯 10번 타줄게요. 반대로도 페달을 돌려봅니다.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면 발 위치를 조금 더 높게 진행해 주세요. 두 무릎 모아내려 어깨가 뜨지 않게 누른 후 무릎을 왼쪽으로 틀면서 5초 버텨줍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들어갈게요. 호흡은 천천히 편하게 합니다. 옆으로 일어나며 우리 등 운동 준비해 볼게요. 편하게 가부좌 자세를 한 후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만세.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끌어당기며 등 조이기 20번 들어갑니다. 어깨가 긴장되어 올라가지 않도록 날개뼈를 끌어당긴다 상상하면서 진행해주세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끌어당기기.
들이마시고 내쉬고. 바로 이어 손등이 천장을 향하도록 손을 앞으로 뻗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끌어당기며 손목도 돌려주세요. 총 20번 반복합니다. 바로 이어 손등을 연다는 느낌으로 팔을 옆으로 열어주며 등 조이기 20번. 마지막으로 팔을 양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끌어당기며 등 조이기 20번.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마무리 스트레칭 들어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손을 바닥에 대고 반대쪽 팔을 위로 올려 옆구리를 길게 늘리면서 천천히 옆으로 기울여주기 5번. 이 동작은 몸통의 측면을 스트레칭 해주며 복부와 옆구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동작에서 멈춘 후 가슴을 가볍게 천장을 바라보며 손을 큰 동그라미 3번을 그려볼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